300점 만들기 프로젝트 중에서 공목이 또 다른 배치 한번. 자, 이것을 끌어치어서 득점을 누구든지 득점을 할수 있는데, 하단 당점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 빨간 공의 왼쪽을 한 8분의 5 정도만 쳐도, 즉 얇은 두께로 쳐도 득점이 될 겁니다. 오, 근데 제가 충분하게 얇게 치지 못했네요. 그리고 얇은 두께로 치다 보면 이렇게 내공의 속도가 활발해서 내공과 만난 빨간 공이 이만큼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빨간 공이 코너로 왔을 때, 나쁜 배치는 아니지만, 한점칠 수는 있지만, 대량 득점하기는 조금 어려운 배치가 됐거든요. 이것을 내공의 이동 속도를 줄이는 방법으로, 어떻게 치면 내공의 이동 속도가 줄까요? 그걸 죽여치기라고 하는데, 내공의 이동 속도를 느리게 이동시키는 방법은 일단 첫 번째 목적구를 두텁게 치면 됩니다. 두껍게 치면 내공의 이동 속도는 느려지거든요. 그리고 회전을 덜 줘야 되겠죠. 회전을 많이 주면 쿠션에 맞고 가속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두께는 두껍게, 회전은 적게. 지금 바닥에는 이렇게 빨간 공이 코너를 향해서 이렇게 오도록 표시가 되어 있는데, 중요한 건 이렇게 되지 않도록 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빨간 공이 이렇게 돌아서 돌다 보면 진행 방향 쪽 회전 생기거든요. 오른쪽 회전이 생기는데, 의외로 살살 갔어도 재회전이면 이렇게 많이 굴러 나옵니다. 살살 쳤는데도. 근데 여기에 부딪히게 된다면 역회전이 되는 거잖아요. 역회전일 경우에는 맞은 다음에 공의 속도가 확 죽기 때문에, 조금 전에는 여기까지 굴러왔지만 얘는 요 정도밖에 안 굴러오거든요. 그래서 힘 조절을 크게 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끌어치기로 쳐서 공을 모으려고 할 때는 원, 투, 쓰리 맞고 근처에서 역회전인 쿠션으로 맞게 치는 것이 힘 조절에 대한 부담이 덜하다라고 알고 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단 당점을 충분히 주지 않고 당점을 올려서 중하단 당점으로 두껍게 치면서 공의 방향까지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보내기 위해서는 연습이 필요하죠. 자, 그렇다는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7시 방향 1.5팁 정도의 두께 8분의 7 정도 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너무 살살 쳤다. 너무 살살 쳤는데 그래도 운이 좋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오게 하려고 했었는데 조금 애매하네요. 두껍게 친다고 해도 이렇게 썩 좋아질 것 같지가 않은데, 두껍게 밀어쳐도 썩 좋을 것 같진 않은데, 썩 좋진 않은데 그래도 나쁘지도 않네요. 얇게 치는 것보다 좀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왼손을 사용하는 것보단 오른손이 그나마 힘 조절이 되는 편이니까. 이거는 오른손을 쓰기는 너무나 힘들고, 그냥 살살 쳐서, 최대한 살살 쳐서 붙여놓겠습니다. 아, 안 맞았어요. 아이씨. 저는 왼손으로 쳐야 하는 상황에선 적극적으로 왼손을 쓰는 편이다 보니까 망설이지 않고 왼손으로 했는데, 그 덕분에 조금 실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구 점수를 빠르게 올리고자 하는 분들에게 제가 요령을, 제 경험에서 우러난 요령을 알려드리면, 모으는 장면에서는 반드시 루틴을 만들어야 됩니다. 끌어치기는 루틴을 만들어야 됩니다. 루틴이란 게 뭐냐면, 끌어치기를 할 때, 어떨 때는 하나, 둘, 셋에 치고, 어떨 때는 하나, 둘에 치고, 이런 식으로 치면 내 몸이 컨트롤이 잘안 됩니다. 공을 모으는 상황이라는 것은 두께와 당점과 속도의 조합이 딱 맞아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항상 일관성 있는 스트로크로 치는 연습을 해둬야, 그래야지 실수가 적게 나옵니다.
공이 좋은 쪽으로 맞아주질 않았네요. 자, 이거는 이 원쿠션으로 친다는 것은 너무 위험한 방법이죠. 그냥 끌어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빨간 공이 이쪽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네요. 빨간 공이 일로 올 가능성이 크네요. 노란 공을 피해야 되는데. 딱 붙어버리냐? 이거는 왼손이지만 아주 얇은 두께를 쳐서 빨간 공을 장쿠션에 먼저 맞고 이 방향으로 어딘가로 오게 하고 나는 이렇게 가면 여기를 향해서 가면 득점이 됩니다. 자, 그 두께라는 것은 볼 시스템적으로 생각하면 3, 진행 방향 2팁, 두께 8분의 1이라는 아주 얇은 두께. 아, 저는 공 모을 때까지는 집중이 되는데, 공만 모았다 하면 집중력이 확 떨어집니다. 이미 그런 식으로 옛날에 당구 지도사 시험 볼때공 모으는 것까지만 나오겠지라는 생각으로 연습을 해서 그런지 그 습관이 들어 있어서 모이고 나면 잘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좀 집중해서 쳐야 될 텐데 얇게 치면 안 됩니다. 이 공은. 이첫 번째 공을 얇게 치면 내 공이 얘를 많이 밀어버려서 내 공이 반드시 이 사이에 끼게 되어 있습니다. 빨간 공은 많이 가고 내 공은 이 정도. 그렇기 때문에 빨간 공을 적어도 2분의 1 두께보다는 2분의 1 정도는 쳐서 얘를 이렇게 보내야지 얘가 이렇게 가는 순간 다음 배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론 살살 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보이기만 해도, 와, 근데 이건 얇게 치자니 너무 어렵네. 대충 모아놓고 쳐도 얼마든지 칠수 있다는 자신감 가지고 그냥 밀어치기 치겠습니다. 방향을 잘못 잡았네. 이렇게 모아놓고 관리를 잘 못하는 당구 박사입니다. 자, 이거는 여기까지 오게 해야 되는데. 그랬을 때이 빨간 공이 이렇게 가면, 이렇게 가서 내 공보다 먼저 이렇게 내려오면, 조금 위험한 방법이기는 한데, 이렇게 가는데 회전이 많으면 길게 실패할 수 있기 때문에 회전 많이 주면 안 됩니다, 이건. 회전은 8시 30분 원팁. 그리고 두께는 2분의 1이면 딱 좋겠습니다. 2분의 1 맞도록. 부드럽게 치면 밀리는 기울기이기 때문에 큐의 뒤를 살짝 들고 3팁 그리고 두께 2분의 1보다 조금 두껍게 쳐야 될것 같습니다. 밀리지 않도록. 노란 공이 하필이면 거기 가서 고춧가루가 끼네. 왼쪽 회전을 주고 치면 노란 공에 걸려 있기 때문에 오른쪽 회전을 주고 쳐야 되는데 그것도 만만치가 않네요. 직접 볼 수는 없고 이렇게 들어와야 돼서 참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이걸 끌어서 이렇게 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노란 공을 피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끌어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오른쪽 회전 주고 여기까지 끌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 너무 끌었네. 안 죽을래다가 저는 지금 소개하기 위해서 한두 번씩만 쳐보고 넘어가는데, 진짜 300점 가고 싶고, 500점, 1000점 가고 싶은 분들은 하나 가지고 적어도 20번 이상 계속 연습하는 게 좋습니다. 보는 사람들을 지루할까봐 지금 자꾸 새로운 거를 보여드리는데,
연습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